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장애인들의 사정은 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서정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구로구 김영기 씨는 지난 88년 교통사고로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지체장애인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산에서 부모님을 따라 서울에 올라와 55살이 되기까지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결혼도 하지 못해 혼자 외롭게 지하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 김영기 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60만 원으로 방임대 보증금과 월세와 전기, 수도요금 등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모자라 식사 한 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일자리 지원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에서는 그 지원금을 줄 적에 네. 취업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취업하면은 축자권 이제 안 돼요. 통장 겁내갖고 돈 들어온 거 말면 난 씨. 장애인은 신체 유연성과 심폐기능 등 건강상태와 그 조건이 비장애인에 비해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거리 두기가 더 강화되어 쪽방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전염병 감염 예방 방역 소독이 전혀 실시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방역해 주는데 집에는 방역 안 해주니까 무섭다고 코로나 지금이나 닦아봐 무섭다고. 이에 따라 서울 구로구 지체장애인지회는 900여 명의 회원 과정에 방역사업을 전개하려고 해도 자체 장비 구입비를 마련해야 하는 조건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다니면서 어려운 우리 회원들한테 무료로 방역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사업 계획만 하고 아주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00조 원에 달하는 긴급경제대책을 은행과 증권사 지원, 재벌의 기간산업 지원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폐업에 따른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한 생계지원과 고용안전에는 겨우 20조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민재난지원금이 활용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예산은 빈약하고 현안들도 개선되지 않아 비장애인과 차별 대우는 여전하다고 장애인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90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일 복지부는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90조 1,53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액인 82조 5,269억 원 대비 9.2% 증가한 수치로 약 7조 6,26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총 2조 4,794억 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를 올해 대비 8천 명 늘려 9만 9천 명으로 확대하고 시간당 단가도 13,500원에서 14,020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934억 원 증액한 1조 4,99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차상위 초과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기초연금도 기존 연금액 30만 원 적용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대상을 늘립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함께 강화합니다. 우선 내년까지 노인과 한부모 대상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2.68% 인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는 병원에 방문하는 것조차 꺼려지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따라 소외된 지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며 약국에서도 편하게 약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충남 예산군 신양면에 있는 한 약국입니다.
이 지역은 불과 5개월 전까지만 해도 병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있었으나 문을 닫게 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한때 불편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는 병원에 방문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 지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감기약, 소화제와 같은 가벼운 질환에 사용하는 조제약에 대해서는 병의원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도 3일 분량 범위에서 구입 가능하게 되어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는 것은 병원이 없는 원이나 이런 면소재지 같은 데에 약국이 되어 있을 때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도시에 나가서 약을 처음 받아갖고 이렇게 먹기가 힘드는데 여기까지 옷에서 처방 조제가 되고 그래서 많은 편의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테로이드와 같은 전문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라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복지TV 경기지사와 희망회복지원센터가 지역 내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을 위한 지역 내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TV 경기방송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두 기관의 업무 협약으로 노숙인의 자립 및 자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개발 및 연계를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에서는 방송국 산하 사회공헌부를 통하여 의정부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의 노숙인을 위한 기초서비스인 임의용과 식사 및 간식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센터장 김충식 씨는 노숙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노숙인이 인식 개선,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복지상담, 심리상담, 뇌기능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노숙인의 갈등 해소 및 조화로운 삶을 위해 센터 주변 소독과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상생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의정부 지역 복지 사각지대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은 경기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소외된 계층, 소외된 노숙인을 최소화하려는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운선입니다. 전남 여수시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보건복지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섬 보건복지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여수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보건복지 전달체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5억 6천여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여수 시내 온도신과 도서지역 등 10개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과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4개의 수행기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본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20년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과 100길 따라 희망식고 선복지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는 대상 지역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는 노인을 비롯한 장애인, 아동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영양 반찬 배달, 가사와 세탁, 소독 방역과 병원 동행 등 재가 노인 서비스를 확대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등 통합적 보건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 여수 국제미술제가 해제의 근기어라는 주제로 여수 엑스포에서 열렸습니다. 90명의 작가가 참여한 현대 미술 작품 300여 점이 출품됐는데요.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작가들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폭넓게 감상할 수 있는 2020 여수 국제미술제가 지난 4일부터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10회째를 맞는 2020 여수 국제미술제는 해제 금기어라는 주제로 90명의 작가가 참여한 현대 미술 작품 3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돼 다양한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회화와 사진 등 수준 높은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하면 우리가 여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역사의 상처는 반드시 봉합되고 지나가야 우리가 밝은 세상을 이룰 수가 있죠. 서로 혐오하고 그리고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이런 꿈꾸는 자리가 여수에서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오는 10월 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시민들에게 예술 작품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했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여수에서 활동하는 지역 작가 작품도 100여 점의 작품을 출품을 하였습니다. 또 각 전시관마다 특징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선하고 국제적인 행사이다 보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꼭 오셔서 관람하시고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여수의 자긍심을 가지시고 또 한층 업그레이드 된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작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는 여수국제미술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미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6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일주일간 연장해 13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간 연장해 20일까지 유지됩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이 유지됩니다. 아울러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합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기존 강화된 2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되 일부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프랜차이즈 카페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 기존 조치들이 유지됩니다. 이뿐 아니라 카페와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됩니다. 더불어 기존 발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학원 집합금지와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도 유지됩니다. 기아 자동차의 사회 공헌 사업인 초록여행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특별 이벤트 한가위 마음 나눔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전까지 초록여행의 명절 이벤트는 고향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휠체어 장애인 가정의 귀성길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가위에는 코로나19로 귀성이 힘든 장애인 가정을 위해 벌초 대행 서비스와 꽃바구니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벤트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초록 여행 고객들 가운데 70가정을 선정해 무료로 지원합니다. 단, 벌초 대행 서비스의 경우 한 가정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초록여행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여부는 오는 16일 초록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1,000만 서울 시민은 잠시 멈춤 주간에 들어갔습니다. 한강공원이나 야외 포차도 저녁 9시 이후 취식이 금지됐는데요. 다가오는 추석 명절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